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 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5도, 구미 31.8도, 안동 32.7도까지 올라서 무더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일요일도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서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선진국에서는 면역체계를 이용한 치료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면역체계를 이용한 암 치료의 필수적인 첨단 진단 기술이 지역 대학 병원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는 환자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기도 할 정도로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면역요법인데요. 환자의 혈액을 뽑아 혈액 속에 면역세포를 증식시킨 뒤 환자에게 다시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이 면역요법에서 중요한 것이 수지상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나 이물질을 접하면 림프절로 이동한 뒤몸속 면역세포들에게 신호를 보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세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술이 지역 병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몸속에 이금 나노 입자를 주입을 하면 면역 세포가 이금 나노 자를 먹고 그 면역 세포의 이동을 확인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작은 금 입자에 붙여 몸속에 주입하면 이를 수지상 세포가 먹고 세포가 이동하는 경로와 숫자를 측정하면 면역 세포의 활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면역력법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주입한 세포가 얼마나 많이 가느냐, 이제 그거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임상적으로 중요한 툴을 개발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명이 늘고 식습관, 생활 습관 등이 바뀌면서 늘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거부반응이 적은 치료의 길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배치 지역을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 원주 음성과 함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7곡 군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드 7곡 배치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내일부터 사드 7곡 배치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7곡 군민 궐기 대회는 내일 오후 4시 외관역 광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영남권 신공항 백지와 후속 대책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구에서의 김해공항 접근성 강화와 김해공항 항공소음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해 대구공항 확장이나 K2 이전 등 지역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를 이끌 주체나 구성 시기 등에 관한 언급은 없어서 대구경북 여론을 달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청와대 정책기획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회 등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K2 이전을 위한 합동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는 공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습니다. 대구시는 국토부, 국방부가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각각 담당하고 있고 기재부, 국무총리실이 재원과 총괄 조정을 맡고 있는 만큼 K2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 합동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 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주 경산에서 채집된 모기 가운데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 집 모기가 발견됐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2주 빠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